올해 첫 조단위 상장사인 APR이 수요 예측에서 흥행했습니다. APR을 시작으로 대역급 기업 공개가 본격화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심영주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일반 청약을 진행하는 APR이 어제 공모가를 희망 범위 상단을 초과한 25만 원에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가총액은 약 1조 9천억 원. 수예측 경쟁률은 663대 1로 이는 지난해 4월 금융당국이 허수 청약을 차단한 이후로 가장 높은 코스피 상장 기업 경쟁률입니다. APR이 성공적인 증시 입성을 예고하면서 대역급 기업들의 상장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중소형주 위주로 나타난 따따블 행진이 대형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현재 본격적인 상장 작업에 나선 HD 현대마린 솔루션과 비바 리퍼블리카, DN 솔루션즈를 비롯해 SK 에코플랜트와 LG CNS 등 다른 대역급 기업들도 상장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난해 상장을 철회했던 K뱅크와 서울보증보험, 컬리도 다시 도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IPO 시장 열기가 올해 한층 더 뜨거워지며 연간 공모 규모는 6조 원대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첫날 4배까지 상승폭의 제한을 늘렸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익이 매우 높고 미국이 6월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성 때문에 많은 청약 자금이 몰린다. 아직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자체가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선별된 일부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는 것은 아닌가. 한편에서는 투자처가 또 마땅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다만 공모주 주가 급등락이 심화할 경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되는 만큼 묻지마식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